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국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와, 그런 멋진 학생들이 있다면 당연히 궁금하죠. 그들은 바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것을 배우는 소방공학과 학생들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캠퍼스의 예쁜 벚꽃길을 따라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 그 열정적인 학생들이요. 또 수업을 하고 있대요. 강의실인가 봐요.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저 막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고 설레고 막 그러는데.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설마 휴강인가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 나가네. 아니, 여기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수업 아니에요? 밖에서 수업해요. 밖에서 수업을 네. 한다고요? 네, 가는 날이 장날 맞네요. 이 학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실습 시간. 강의실 밖에서 소방차를 활용해 수업하는 날인데요. 화재 진압 장비와 인명구조 장비가 탑재된 긴급자동차. 구조의 최선봉이 바로 이 소방차잖아요. 아니, 학교에 소방차가 있네요? 강원 소방본부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현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기자재입니다. 소방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에 신설된 학과. 최근 많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인재들이 여기 모여 있었네요. 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포, 거품으로도 유류 이러한 화재에 적응을 할 수 있게 설계된 그런 특수 차량입니다. 현재 소방학과에는 106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 중 여학생도 2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소방관이라는 게 물론 뭐 지식도 쌓아야 하지만 근데 여성들은 좀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네, 저도 물론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 공채나 특채 같은 부분에서 되게 정보도 많이 주시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이 소방공학과를 졸업하면 다 소방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관련된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네네. 저 혹시 인터뷰 끝났을까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이런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저 수업이 또 있어요? 네. 아니, 학생들이 바쁘네. 그럼 저도 가야죠. 이런 수업? 소방시설의 가장 기본인 소방차를 좀 알아봤으니 이번엔 소방학의 기본인 소방학개론 수업. 오늘은 초기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설비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화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네,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든가 다 없앨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화재는 절대적으로 어느 때 없애야 된다?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이게 초기 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소화 설비인 거예요. 소방학과는 소방관서와 협약해서 119 청년단이라는 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소외계층 주거 환경 정비, 자연재해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인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고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소방공학과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또 특전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소방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이라고 하는 소방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소방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에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았나 봐요. 안전은 넓은 의미에서 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소방이라는 분야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소방공무원 특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바로 후배들을 위해 찾아와준 소방공무원 선배님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업체분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지식이 업체분들보다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작동 원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 설계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책으로 배웠다면 이번엔 현장 경험을 들으며 실전에서의 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데요. 혹시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거나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네요. 멋진 선배님 두 분이십니다. 아니 오늘 후배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강의실에서 후배님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많은 후배님들이 저랑 같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들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일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소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대학교 왔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소방차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제 물을 싸주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놀았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고 어떤 과목이 특히 조금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이 과목은 조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하면 좋고, 체력이 아까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체력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은 저는 이제 관련 학과 특채라서 공채랑은 다르게 과목이 이제 두 과목이 면제가 돼서 세 과목을 보고 시험을 들어갔거든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실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거의 저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고,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하면서, 평상시에 이제 접할 수 없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고. 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체력을 길러서 멋진 소방관 저희의 후배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 안전한 세상 뒤에 숨어있는 영웅들이죠. 소방관의 꿈을 뜨겁게 꾸고 있는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진로에 대한 방향이 되게 다양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 선배님들께서 질문 다 너무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다들 고민이 좋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학년인데 너무 일찍부터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좀 놀아도 돼요. 생각은 계속하고 고민은 하고 그러면서 또 놀고 뭐 할 건 해야죠. 멋진 친구야.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버스 종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가장 오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울산에도 물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울주군 버스 종점에서 울산의 최고 오지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오늘 저를 울산의 최고 오지로 데려다 줄 버스 기사님을 소개 드립니다. 윤동환 기사님이십니다.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버스가 그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출발하여 삼남 마산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삼남 초등학교로 지나 언양 쪽으로 가서 언양에서 상북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호 쪽으로 또 갑니다. 소호까지 갑니까? 예, 소호를 지나
태종이 동점입니다. 아, 태종이 종점이에요? 예예. 예.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에 예. 시간은 많이 걸립니까? 약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30분요? 예, 1시간 30분. 삼남 버스 종점에서요. 예. 태종 가는 버스는 그러면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왕복 5회. 그렇습니다. 진짜 버스가 뜸하게 다니네, 그죠? 예. 종점까지 가도 차비는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오, 그거는 괜찮네요, 그죠? 아이고, 첫 손님 탑니다. 예, 예. 할매, 어서 있어. 예. 예, 어서 있어. 오늘 장이 가시는 겨. 아, 예. 앉으시죠. 도로변에 이제 이렇게 벚꽃이 환하게 피고 이러면 그래도 좀 이제 그 볼만하겠네, 그죠? 예, 좋습니다. 뭐 운전하는데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때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야. 뭐 꽃이 보다시피 저런 꽃은 오, 참 와, 벚꽃 봐라, 벚꽃. 예, 오, 예. 멋있네, 그죠? 예. 벚꽃 터널입니다. 예. 야. 아이고, 작천정적 벚꽃 억수로 좋네, 예. 김연자 옵니까? 은양 장날 되면 이 버스 분위기가 뭐 이렇게 왁작지껄 하겠습니다, 그죠? 뭐 울산 사람들도 시내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참기름 뭐 짜러도 오고. 차 안에는 뭐 깨소금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참기름 싣고 오면 꽃신내가 차에 진동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기름 냄새는 좋은 건데요. 예. 뭐 간장이라든지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냄새는 냄새가 안 좋지요. 젓갈 같은 거 차에 한번 대면은 오래 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승객이 뭐 고기 냄새 특히 생선 그러면 차고지에 가서 자주 닦습니다. 그거는 많이 닦아야 됩니다. 소독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등간 앞에 놀려 있는 겨. 아줌이 또 나오셨네. 아니요. 예, 자주 나오시네요. 예. 예, 예. 출발할까요? 다 앉았지요?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다 앉고 나서 그래 출발해야 되네, 그죠? 예, 여기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내에서는 발만 올리면 다 전기 때문에 출발하지만 여기는 자리에 앉아야 출발합니다. 보고. 안 그러면 안전 사고 나기 때문에. 할매, 자리 이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승객들은 왜 저 기사가 화를 내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 또 게임을 안 질리면 할매들이 기가 얻었거든요. 아이고. 아니, 아니, 할머니. 예,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줍니다. 아니, 아이고 비디 선생님이요 하나. 할머니. 예, 인심이 그, 많습니다. 그 맛있는 거 사는데 기사님 좀 드렸네, 그죠? 예. 아니 이렇게 그 맛있는 거 이렇게 주시는 손님 많이 있습니까? 예, 들어요, 많습니다. 시골 할머니들 인심이 참 좋습니다. 예. 피디님 이거 좀 잡숴 보세요.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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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이거. 아이고, 맛있는 건데, 오란다. 예. 이야. 시골 버스에는 인심이 그 살아있네, 그죠? 예. 시골 인심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이제 이 버스가 시골 가는 버스다 보니까 예.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뭐
90% 이상은 노인입니다. 주로 뭐 할머니들 살아있는 병동 아닙니까? 병원에 주로 가는 건 약 타러 가는 분, 뭐 침 맞으러 가는 분, 물리치러 어느 병원에도 뭐 와서 몇 군데 다니고 그래 갑니다. 물어보시면. 뭐 시골로 이래 다니다 보면요. 주로 매일 보는 사람이 매일 봅니다. 주로 보면. 저 할머니는 어느 마을에 산다, 탈 사람이다. 대충은 뭐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아, 손님이 타면은, 예. 아, 저분은 어디서 내린다 이런 것도 다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은 압니다. 그진 뭐 다 압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신기마을 갑니다. 아, 신기마을 가세요? 오늘 어디 장에 다녀오세요? 네. 장에 오늘 뭐하러 가십니까? 이왕 모욕 갔다가, 예. 뭐, 이런 것 좀 아버지 옷 사고, 반찬 사으려 옵니다. 아, 요 옷을 사셨어요? 네. 오, 야, 옷 예쁘네. 이거 누구 입을 옷인데요? 양반 옷. 예? 아저씨. 아, 아저씨 옷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니, 이 버스 그래 자주 타십니까? 집 앞에 가는 게 이게 제일로 가깝게, 집 가깝게 가기 때문에. 예. 이것만 타. 아, 신기 마을까지요. 이 버스가 하루에 다섯 번 들어옵니까? 예. 아, 버스 한 대 놓치면 뭐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한참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버스 없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밖에 뭐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그죠? 예. 차가 있는 집에는 괜찮는데 차 없는 집에는 할머니들이 이 버스 없으면 시골에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 버스예요.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가 이렇게 쫙 나타나면 되게 반갑죠? 예, 반갑지요. 이 고갯길이 소호 넘어가는 고갯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오양만 조금 올라가면 오양만 띠라고 아주 고바가 셉니다. 겨울에 되면 뭐 눈이 많이 와서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와, 눈 오면 못 올라갑니까? 예,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못 갈 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제설 작업하면 또 올라갑니다. 제설 작업했다고. 예. 시골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은 뭐 당연히 뭐 꽃이 피면 봄이고 얼음이 있으면 눈이 오면 뭐 겨울인가 뭐 계절을 뭐 뚜렷이 나타나지요. 뭐. 아, 계절 바뀌는 걸 금방금방 알 수 있네, 그죠? 예. 여기 아, 경주차 내려오시나요? 아, 이 경주에서 오는 차군요. 예예. 예. 경주에서 내려오는 차입니다. 이 차는 울산에서 가는 차고 저기는 경주에서 오는 차고 예, 예. 항상 요 시간에 요 자리에서 만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경상북도 아닙니까? 예, 예. 경상북도입니다. 오. 저 졸로 이제 소호 쪽으로 가면 또 그거는 또 요요 울산시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승객이 없습니다. 승객이 다 내리고 없네요, 이제요. 승객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조건 종전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을 또 태어나와야죠. 어? 아니, 아, 저거요. 동네 길로 가네요. 예. 이 길이 여기 있다면 농길 아닙니까? 차 한 대 딱 댕기는 길입니다, 여기. 아니, 가다가 저 맞은편에 차가 오면 왜 합니까? 아, 제가 양보하는 집 주로서 막 승용차가 양보를 하대요. 저래 골목으로 다 가꾸고. 마을이 조그만하네, 그죠? 예.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들어갑니다.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그래도 이 버스가 없으면은 이 마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타고 다닐 뭐가 없다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불편하시오. 고개를 넘어오니까요, 여기가 별천지 같습니다. 그 오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아, 왔습니다. 아, 예. 여기가 종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종점입니다. 오.
아. 우와. 와, 네. 여기 뒤에 산도 엄청 높고, 그죠? 경치 좋죠? 예. 예. 와. 공기가 틀립니다, 첫째. 예, 예. 예. 진짜 여기가 종점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종점입니다. 예. 저 다리 넘어가지고요. 예. 경주고. 예.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저 경주 산례. 예. 이걸 울주군. 예. 예. 상면. 예. 정확하게 좋습니다. 우리 산의 제일 끝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착하고 나서 예.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출발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5분. 뭐 좀 빨리 오는 사람은 10분이겠죠. 예. 기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운전하시고 이 종점에 딱 도착하면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험한 길을 위해 왔으니까 예. 아, 오늘 또 안전 운행했구나. 그래, 그런 기분이 돼서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고 없이 오는 길. 예. 기사님 버스가 인물이 좋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이제 곧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운동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름이 오기 전 몸매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운동 말고 뭐 또 다른 운동으로 몸매 관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은 당연히 있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몸의 탄력을 잡아주고 성취감까지 안겨주는 제대로 된 운동 여기 있습니다. 오호호 있네 있어. 요거였네. 저도 왕년에 춤 좀 춰본 사람인데 오늘 제대로 춤바람 한번 나볼게요. 운동 효과와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운동 발레와 댄스 스포츠 함께 즐겨볼까요?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우아한 경지의 아름다움. 춤의 고전 발레가 오늘의 첫 번째 도전 종목입니다. 너무 과한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발레. 과하긴요. 어린 친구들도 잘하는 걸요. 무대 위에 우아한 발레리나를 꿈꾸는 꼬마 요정들 좀 보세요. 어쩜 저렇게 깜찍하고도 우아할까요? 이곳에서 미래의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인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이가 어떻게 돼요? 13살이에요. 13살? 아, 지금도 어린 나이긴 한데 우리 친구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한 거예요? 4살 때부터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하긴 했는데. 그래. 그렇지.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우리 친구는 장래 희망이 그러면? 발레리나예요. 어떤 발레리나? 누구와 같은 발레리나? 강수진처럼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습니다. 원장님, 네. 이 발레라는 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레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일단 자세 교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연성에도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돼서 성장하는 성장기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또 배웠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의 경우도 물론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력에도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되고요. 근데 발레가 가늘고 긴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만약 요즘에 이제 자기 몸 개발하는데 많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의 시작은 스트레칭부터겠죠? 몸을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플렉스가 공중에 정확하게 하면 공중에 띄어져요, 발 뒤꿈치가. 이렇게. 아, 그래서 정도라고. 네, 이게 무릎이 붙어야 되네. 그렇죠. 이게 안이 딱 붙여야죠.
자, 이게 되다면 더 붙어요, 더! 더 남자의 파워, 힘! 더 붙이세요, 더 붙이세요! 더 할 수 있다! 와, 땀이 줄줄 흐릅니다, 지금. 와... 그러면 이게 자세 교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하지 않나요? 아, 근력 발레가 최고죠, 또 발레에서는. 아, 네. 발레가 원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테크닉이랑 네. 들어가다 보면 네. 점프, 네. 턴, 바란스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가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없으면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근력과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몸을 우아하게 돌려주는 이 동작은 발레의 기본 턴, 스튜뉴인데요. 발레 공연에서 감탄하며 감상하던 품격 있는 저 동작을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답니다.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발레라는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리 있는 운동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가까이 좀 다가와서 함께 하시다 보면은 아, 이 운동이 우리 몸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댄스와 스포츠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예술적인 장르, 댄스 스포츠 만나볼까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평형 감각과 지구력, 근력까지 다양한 운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댄스 스포츠는 장점이 아주 많은 춤이랍니다. 야, 이건 또 뭔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서 좀 어마어마한 지금 댄스를 보니까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선생님, 이분들은 일반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전공자분들이네요, 그러면. 네. 선생님, 그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던데 보니까. 네, 저는 전 대한민국 댄스포츠 국가대표로 활동했고요. 네. 현 프로페셔널 라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스승의 가르침이라 금세 일취월장 하겠는데요. 스트레칭, 4 and 1. 표정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고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이분들은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인데요. 청출 어람을 꿈꾸며 열심히 연습 중이랍니다. 야, 이곳에서 국가대표 상비군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영광입니다. 이걸 제가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아, 대단해요. 두 분께서는 지금 댄스 포츠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 두 분 다. 두 분께서 함께 지금 상비군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는 게 쉬운 건가요? 어때요? 나 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 많은 커플들이 이거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같이 친한 친구였던 친구도 네. 경기장 들어가면은 이제 적이 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 앞으로 상비군으로서의 본인 두 분의 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상비군을 했으니 국가대표까지는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국가대표의 꿈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력 만점 댄스 스포츠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익혀볼까요? 오늘 사실 이제 댄스 스포츠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거죠? 자세를 바로잡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일단 기본 동작 먼저 배워볼게요. 오른발을 뒤로 놔주시고요. 배 힘, 바른 자세 유지. 그다음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벽을 본다 생각하시고 약간 늘. 이때 어깨는 돌아가지 않게. 그렇죠. 배꼽 힘, 고개 세우고. 그렇죠. 오, 좋아요. 지금 이 기본 자세에서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배울 종목은 차차차라는 종목인데요. 라틴 5종목 중에 가장 접하기 쉬운 종목으로 운동량도 아주 많습니다. 쿠바에서 시작된 차차차는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서 발의 동작과 보폭에 집중하는 춤이랍니다. 2, 3, 차차차 돌고 차차차. 와, 이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네 이게.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배에 힘을 못 주고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기 맞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많이 자세가 좋아지면서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저랑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절대 자세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 나는 지금 약간 조금이라도 좀 약간 여유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무너지는 자세가 좀 이끌리는데 자세를 절대 흐트러지지 않네. 리듬에 몸을 맡기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실력은 저절로 쌓이게 마련.
제법 그럴싸하죠.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함께 해봤습니다. 아, 오늘 발레와 댄스포츠 함께 해봤는데 두 종류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건 자세였는데, 일단 우리가 여름에 어디가 휴가를 떠나실 때는 몸의 라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근력까지 키울 수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발레와 댄스포츠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배워보세요. 시작! 으야! 나 발 잘못됐다. 오로지 나의 몸에 집중하고 몸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리는 표현의 예술과 함께라면 삶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겠죠.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전국에 사는 지금 울긋불긋 꽃대궐. 무등산에도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도 합류해볼까? 옷값으로 맛있는 거나 먹자. 무등산 하면 보리밥. 그런데 사장님이 무려 김치 명인? 무등산 자락에서 50년 정도 살고 있어요. 보리밥은 한 35년 정도 하고 있고, 대표 메뉴가 닭을 처음에 닭을 했어요. 한 50년, 엄마 때까지 한 70년 동안 그 안에 보리밥이 추세가 돼가지고 건강식품으로, 그래서 보리밥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나는 이제 채소로 하고, 또 봄에 나온 채소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메뉴 바꿈이 되죠. 한 7-8번 도전해가지고 대통령상도 타고 명인도 되고 이런 타이틀을 다 갖춰 있습니다. 명인이 담근 김치를 맛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데. 나물 6가지 이상 골고루 넣어서 제가 담은 고추장을 쳐서 그냥 참기름 치고 비벼서 먹으면, 또 쌈에다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나물과 고추장이 뭉치지 않도록 잘 비벼주고 크게 한 입. 명인의 김치 얹어서 또 한 입. 딸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에 쭉 이뤄놨던 것이니까 이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기들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 무등산 하면 보리밥과 백숙만 있냐고? 그럴 리가. 저희 가게는 지금 한 이제 벌써 20년 됐네요. 칼국수, 또 수제비, 또 이제 팥칼국수, 새알팥죽, 자부심을 느끼는 만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름에는 또 콩물국수까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칼국수로만 20년이라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건 뭐지? 저 칼국수 시켰는데요? 우선 주셨으니 먹고 보자. 이제 고추장하고 보리밥하고 이제 먼저 칼국수나 수제비를 드시기 전에 드시면 좀 칼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물도 더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칼국수의 시원한 것을 좀 극대화시키는 뭐 그런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같이 또 경기도 어려울 때 그 두 가지를 다 드시면 가성비 쪽에서도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면을 뽑아가지고 하루 이제 냉장고에 숙성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 살아있잖아. 이제 생화벼락 해가지고 옛날 이제 군산이나 부안 쪽에서 많이 나는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는 지금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 보통 만두들은 이제 그 뭡니까 당면을 많이 넣거든요. 저희는 이제 당면을 빼고 호박하고 양파를 위주로 해서 부추하고 해서 이제 좀 한번 드셔보세요. 사모님과 따님이 직접 빚는다는 만두.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바지락 칼국수는 자주 먹어봤는데 생합 칼국수는 처음이야. 쫀득하고 탱탱한 면발. 와, 국물 뭐야? 입을 뗄 수가 없는데? 전라도에서는 역시 설탕이지. 역시 산은 보라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이걸 하고 싶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걸 한번 이대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젊은 애들이니까 더 나은 맛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바쁘게 달려온 인생길, 하지만 얼음판 위에 서면 나는 또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함께 즐기며 달리는 사람들, 지칠 땐 얼음을 지치며 힘을 얻는 사람들, 쇼트트랙 동호인들의 특별한 축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 위치한 실내 빙상장. 오늘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쇼트트랙 동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 평소엔 한 가정의 주부, 회사의 부장님, 가게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두 똑같은 쇼트트랙 선수. 전국 동호인들이 한데 모이는 이 자리는 어떤 행사인가요? 올해로서 10회를 맞이하는 데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을 제외하고도 10회니까 그래도 한 3, 4년 정도 된 대회입니다. 동호인들의 축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트 대회가 아니라 동호인들만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 클럽마다 우수한 선수들을 모아서 춘천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다 같이 축제장으로 열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1시간 정도 몸풀기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모인 만큼 더욱 반가운 얼굴들. 춘천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동호회도 있고요. 이번에 처음 참가한 신생 동호회도 있네요.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선의의 경쟁을 즐겨보자고요. 줄지어 달리는 스케이팅. 그래서 줄팅인데 그거는 정식 종목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워밍업 하는 겁니다. 클럽별로. 우리는 이제 대회인데 줄팅도 그래도 점수에는 포함해주고 자기 팀을 소개하는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줄팅이라 생소하지만 재밌겠는데요. 줄팅은 연습을 해야지. 어떠세요? 이렇게 줄팅이라는 걸 처음 해보신 것 같은데. 네, 아주 뭐 그 감미롭네요. 이거 처음 한 거 비해서는 아주 그 스케이팅의 묘미를 여기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줄팅에 있는 것 같은데 스케이팅의 백미. 줄팅을 준비하는 동안 댄스 파티가 열린 한 클럽. 아유, 홍보자들 여기 다 모여 계셨네. 시선을 강탈하는 패션 아이템까지. 이 클럽이 궁금하다. 슬쩍 락커룸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롤라장인 줄 알았어요. 아, 스케이트 경기하러 왔는데요. 오늘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이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자 여러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저 스케이트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시고 이왕이면 이런 저기 멋있는 행사에 흥겨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님 누가 챙겨오셨어요? 제가 여기 일명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가족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같이 먹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동호인들이지만 경기 중엔 경쟁자가 된다는 말씀. 중급부와 상급부의 경기가 먼저 시작됐는데요. 와, 다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나요? 올림픽 못지않은 박진감. 치열한 자리 싸움에 식은땀이 흐를 지경입니다. 과연 쇼트트랙 강국의 동호인들. 어허, 어딜 넘봐. 빈틈을 주지 않겠다. 심지어 제주에서는 몸을 던지는 투혼까지. 아이고, 조심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불사르는 순간이 다들 즐거운 모양입니다. 이런 동호인 클럽 대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일반 선수들 대회보다 훨씬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회원분들부터 뭐 준 선수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응원할 수 있고 또 막 이렇게 서로 보면서 배울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일단 저희 스케이팅이 1등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이제 즐기자고 온 거니까 그냥 좋은 추억 만들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스링크를 깨끗하게 정빙 한번 하고 이번엔 오늘 대회에서 가장 긴장되는 경기 333m 왕초급부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은 없었다. 이것은 스케이트인가 걸음마인가. 그 어떤 대회에서도 유례 없는 단 세 바퀴짜리 레이스. 하지만 갓 입문한 우리 선수들에겐 더없이 빠르고 긴 경기입니다. 이어지는 여성 초급부 경기.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내가 몇 바퀴째였더라? 발만 신경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 언니, 같이 가요.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어려워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예?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너무 이렇게 이 경쟁자가 너무나도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라이벌 의식으로 인해서 제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한번 저희 코너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신나요? 스케이트 역시 최고의 무대입니다. 강경 추천. 누구든지 오세요. 심판이 막 나가라 그러던데. 네? 심판이 막 끝났다 그러던데. 더 들고 나왔습니다. 안 이게 현장에 있으면 네. 너무 기분이 업돼서. 한편 결연한 마음으로 출전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셨으니 누가 뭐라 해도 내 청춘은 지금부터다. 춘천 의암아이스 팀의 한은수 선수. 그리고 세월에도 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링크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다. 춘천 쇼트랙 팀의 장순복 선수. 70입니다. 52년생이에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 연륜만큼 노련하게 스케이팅하는 대선배님들. 어린 시절 소양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군 시절 전우들과 빙상을 달렸던 추억 덕분일까요? 이들의 질주에는 배려와 여유가 묻어납니다. 우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또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도 할 수 있는 운동. 우선 첫째로 그걸 좀 생각을 했고요. 실내에서 하면서 사계절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쇼트랙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게 스케이트가 아닌가. 그리고 우선 무릎에 이 무리가 안 가요. 근육에 그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게 이 스케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몇 살까지 나는 스케이트를 탈 거야 하는 계획이 있으실지? 글쎄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타고 그만둘까요? 아니 저는 저희 팀한테 80까지는 타겠다. 그러니까 후배들은 90까지 타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아무튼 다치지 않고 또 천천히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빙상 메카 춘천에서 즐기는 쇼트트랙 동호인들의 즐거운 축제. 건강과 행복을 향한 이들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아지랑 기